그런데 이제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제 더 많이 징징거리는데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언어 발달이 미숙한 거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요 만 7세 이하 아동들의 정서 발달을 이해하시면은 아, 얘네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많이 징징대고 조금 안 좋은 일 있으면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지 좀 이해가 되실 텐데요. 네. 만 7세 이하의 아이들이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뭐냐면 양가 감정이에요. 그러니까 양가 감정은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감정이 공존한다라는 거. 네.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서 막 미워하는 거, 네. 막 그런 거 애즐, 우리는 뭐 그럴 수 있어, 막 다 이해하잖아요. 항상 갖고 살죠. 그렇죠. 만 7세 이하의 아이들에는 아이들에게는 동시에 종류가 다른 두 가지 이상의 감정이 공존한다라는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. 그러니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한 번에 한 가지 감정에만 충실하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많이 부딪히는 게 이제 놀이동산을 가기로 했어요. 근데 막 주말에 가면 참 많이 막히잖아요. 하지만 부모님 마음에는 이제 좀 있으면은 즐거운 놀이동산을 간단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지금 가는 이 과정은 견딜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또 부모가 자기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잖아요. 그럼 아이들이 차 타서 한 10분, 15분을 아 신난다 하는데 15분 지나면 언제까지 가? 언제 와? 다 왔어? 그래서 징징대기 시작하는 거야. 아 짜증나. 그럼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좀 있다가 조금 기쁜 일이 있고 재밌는 일이 있을 때 쟤는 왜 저걸 못 참냐. 그래서 두 번 다시 너 데리고 가봐.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, 끝나게 맞아요. 되는데 이때 애들이 왜 그러냐면 한 번에 한 가지 감정. 그러니까 자기가 즐거운 일이 있다라는 거를 그거는 지금 그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. 네. 지금 이 안에 답답하고 불쾌한 거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징징거리고 짜증을 내게 돼요. 그래서 이 만 7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룰 때는 스스로 어떤 감정을 전환시키는 능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주변에서 다른 걸로 주의 환기를 시켜준다거나 해야 이 불쾌한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조금 더 약간 좀 꼬시거나 어머 저거 봐라 하고 좀 다른 식으로 주의 환기를 시켜주면은 또 어른들이 보면 약간 한심해 보여도 금세 기분 좋아지거든요. 그런 기술을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. 그래요. 어른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생각하고 예상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본능에 충실한 게 이유라면 이유일 텐데 네. 네, 선생님 그 징징거리는 아이들을 보면 주로 기질적으로 좀 예민하거나 예. 뭐 신경질적인 아이들이 주로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순한 기질보다는 이제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들이 많은데 이제 까다로운 기질이라는 게 뭐냐면 참 예민하고 그리고 울음도 되게 세게 울고요. 달래주려고 해도 되게 쉽게 안 달려주고. 그러니까요. 그리고 새로운 거에 대한 경계와 의심이 많은 게 까다로운 기질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좌절되거나 조금 불편하면 못 견뎌하는 그런 기질이니까 아무래도 징징거리는 게 많고요. 그런데 이게 기질만이 다가 아니라 순한 기질을 가졌다도 부모님이 사실은 아이의 성질을 좀 격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게 되면 또 징징거리는 아이가 되니까 환경적인 요인 무시할 수 없죠. 그렇군요.